군소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우리도 뛴다.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두 달 안에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 원씩 지급, 또 매월 국민에게 150만 원을 주겠다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여의도 유세에 나서자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이 몰려 사진을 찍습니다. 세 번째 대선 도전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하며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. 허 후보는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 지급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5월 달까지 1억 원 정부 지급이 완료됩니다. 여당 야당 정권 교체만 미쳐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호주머니는 깡통 차게 됩니다. 저출산 예산 45조 원 삭감 등을 통해 국가 예산 70%를 절감하고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여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월급도 안 받아요. 판공기도 안 받아. 또한 청와대 안에서 먹는 음식값도 낸다 이 말이에요.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돈으로부터 해방되게.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놈들 확실하고 철저히 잡겠습니다. 저 허경영만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우선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. 저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겐 전혀 부담 없는 돈으로 두 달 안에 18세 이상에게 1억 원씩 지급하겠습니다.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가정을 살리십시오. 또한 4달 평생 동안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힘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 국가혁명당.